첫차가 5시 반인데 6시 반에 딱 타면 꽤 많아. 2호선은 거의 나오지도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? 지금은 신당 신당역입니다. 신당 뻥당시 신당 신당 신당으로만 오른쪽으로 나가라 되시오. 그에 제가 그 정시 상담하고 5일 뒤에 뭐가 있냐면 바로 강남대성으로 가느냐? 아니에요. 강대는 여러분들 거의 궁전이 그 재수생 중에서 엘리트 거의 빌보드 있어. 야 나 오늘 빌보드 7등이다 야 오늘 끝나고 술 먹자 레전드 야 완전 레게노다 야 옆에 저기 닭파로에서 모여 이 감성이거든요 인정? 그니까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어 엘리트주의 야 청솔 지읍밥이야 딴 데 왜 다니냐 개오바야 야 청소년 애들 걔네 맨날 담배 피고 개오바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있어 그니까 자기네들 거의 봉건 영주는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봉건 영주에 저는 맨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단 시험을 쳤어요 딱 시험을 치는데 강대 시험 치러 오면은 패션이 거의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뭐냐? 검은색 추리닝 인정? 검은색 추리닝에 검은색 후드 인정? 그니까 거기서 뭐 훔쳐 거기서 이제 준영이식 운영해도 어렵지 않은? 거기서 뭐 하나 훔쳐도 기사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감성 두 번째 패션 뭐냐? 똑같이 추리닝 입어요. 위에는 좀 밝은 티를 입습니다. 은근히 밝아. 은근히 빨간 티. 이게 왜 그러냐면 집에서 못 입는 티. 차마 일상적인 데이트라든가 일상적인 친구 만남에서 못 입는 티. 갑자기 빨간색. 갑자기 보라색. 반팔 티. 인정? 여기서 무슨 Let's go by now. 이상한 보세. 그러니까 아무런 영어 단어, 영어 단어도 뭐 아무 이상한 뭐 영어 단어 쳐도 안 나와. 이 단어는 철자가 잘못 입력된 거 아닐까요? Last Pino, Best Soccer. 아 진짜 딱 고감성. 강대 시험 딱 쳤는데 수학하고 영어만 쳤어요. 수학하고 영어. 수학 딱 봤는데 와. 이거는 수학교실 이정우가 와도 힘들어 송유근이 와도 힘들어 풀다가 깜짝 놀랐어 왜냐면 나 이거 지금 민사고 시험 준비하는 줄 아니 진짜 저기 스탠포드 시즌 저기 현우진이 와도 힘들잖아 엄청 어려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시험 강대 입학수학시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시험 고려대 편입 영어시험 응 콧봉이 차오른다 아 죄송합니다 그 수학은 쳤는데 25문제? 13문제만 풀고 제출 그러니까 시험 또 시간은 뭐 얼마 안 좋아 75분? 그러니까 빨리 풀고 나가라 이거야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아 진짜 이거 지팡이 하나 들고 그 감독관이야 감독관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혹시? 많이 힘들 거야. 많이 힘들 거야. 뭐 별 수 있나? 재수가 또 하나의 기회라 생각을 하고. 아니 왜 이렇게 말소리가 커? 나 지금 안 풀리거든 문제가. 나 지금 13번에서 나 지금 문제 뭐 아니 문제가 12문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왜 청년 멘토야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다. 지금은 다 괜찮아. 시간이 지나면 달라고 알아요. 그때 꼰대가 뭔지 알게 됐어.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왜요? 아 단소 왜 들어 갑자기? 음악 선생님이야? 왜? 아니 듣기 시험이야?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영어 시간이 됐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즌이기 때문에 짐을 좀 어렵게 낼 줄 알았는데 영어는 좀 나름 쉽게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영어 시험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약간 좀 쉬어가는 코너 있잖아 내용일지 볼일지 늘 제일 자신 있는 이것만큼 내가 문단열보다 잘 이러잖아 이것만큼 내가 저기 뭐냐 이명학보다 잘해 이 감성 있잖아 내용일지 볼일지 세상에서 제일 빨리 풀고 그 단원 거기서 5초 걸리고 저 빈칸 중에서 15분 걸려버려 인정? 그리고 그거 빨리 풀면 막 자족해 야 정말 개꿀이다 장문 독해 셀리와 토마스의 이야기 안내문 광고문 초대 오늘은 누굴 초대할까? 와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날 거의 허팝시군요 인정? 거의 도티시군요 와 호기심 천국이다 그걸로 자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1번부터 빈칸이야 1번부터 뭐 저 psychology is 아! 첫 단어 보고 그 찢어버리고 싶은 그 인정? psychology is 빈칸 뭐야? 아니 몰라 그 2번 문제 딱 읽었는데 와 문장 길이 봐 계속 끊거든요? 분사 is 끊고 whose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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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ich blah blah by blah blah and blah blah of which 야 이렇게 안 끊겨 야 문장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다 몰라요 선생님 저 땡땡 선생님 다 몰라요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킹받아 진짜 다 몰라요 어디까지 밑줄 쳐야 돼 그니까 밑줄 딱 치면 뺀칸 그니까 분명히 해석을 하고 주관식으로 넣어라 영어 선생님들 그렇게 말했어 주관식으로 넣을 뇌세포가 없는데요? 주관식으로 넣을 뇌세포가 없어요 아 오늘도 3등급이다 이게 너무 많아 영어도 이제 배차반 아 정적 기다렸죠 와 이거 망했다 아니 가뜩이나 울컥한데 정시도 못 쓰고 강대도 못 가 Where I am! Where am I? Damn it! 저는 코리안 조커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카스트 제도에서 밀려난다? 그것보다도 1-2개월 동안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 속에 수험생이란 존재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소소하게나마 계속 치는 시험 속에서 그 귀찮고 그 계속되고 반복되고 지루한 그 시험 속에서 만족감을 얻는 유일한 순간 그나마 쪽지 시험 그나마 그 시험 하나 그나마 아침에 보는 저기 뭐 대성 마이맥 저기 이거 TV로 보여준 거 IQTV였나? 대성 TV였나 그거 그것만이라도 조금 잘 치면은 제가 괜찮겠는데 그것마저 실패하고 제가 성적을 기다립니다 성적은 되게 빨리 나와요 내가 봤을 때 그 채점 그 단소 아저씨가 했어 괜찮다 마 괜찮다 괜찮다
그 나중에 근데 제 수학 선생님이 돼요. 아, 내가 말씀드릴. 그 단수아지가 수학 선생님이 돼. 자,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? 강남역에 거의 그 그때 이제 곱창집이나 고깃집, 클럽 뭐 이런 그 유흥가들이 많은 쪽하고 조금 멀리서 거기 한 20반 거의 그 수험 기계 수준이에요, 거의.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야. 앤수생과 모의고사 공장을 돌리고 있어. 그리고 교대역이 있는데 그때 이제 1, 4, 그러니까 그 양재 대성학원. 후발주자. 대성학원이 같은 대성학원이라 보다도 성적이 높은 애들 있잖아. 수능에서 약간 112 받았는데 연대 꽈 잡고 오는 감성. 딱 그런 애들이 많이 출몰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교대역 강남대성. 그게 이제 선발주자였고요. 저는 이제 양재역에 있는 양재대성. 양재역에 있는 양재대성을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적이 제가 조금 낮아서. 성적이 낮아서 제가 붙게 된 거죠. 첫날이 아직도 기억나요. 첫날이. 제가 사실은 외대부고. 그러니까 학교는 얘들아 경기도를 다닌 거야. 월요일 개강이었는데 딱 수서에서 제가 아침 그때 6시에 일어났나?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어머님이랑 대화도 못했어. 첫 차가 5시 반인데 6시 반에 딱 타면 꽤 많아. 2호선은 거의 나오지도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? 지금은 신당 신당역입니다. 신당 뻥당시 신당 신당 신당으로만 오른쪽으로 나가라 되시오. 그때 여러분들 이게 좀 그런 게 있어. 제가 엄청 불타올랐어. 그 멘탈은 약해. 나이가 그때 뭐 5살 어렸으니까 지금보다. 딱 지하철 탔을 때 제가 신문 하나 딱 그러니까 양재대성이 진짜 재밌는 게 저도 빌런이었고 빌런들이 되게 많았거든. 그 모든 빌런을 제가 거의 이제 어벤져스야. 나도 빌런인 게 그때 당시에 신문을 딱 신문도 여러분들 한겨레하고 조선일보 같이 시켜. 대한의 수험생 김민우. 대한민국의 교육의 중심에 있는 양재대성의 교육 수험생으로서 중립을 시키. 약간 이런 감성이었나 봐. 신문 딱 두 개 들고 갔죠. 나도 봐본 게 신문을 심지어 그 대성원 가드가 왜 그거 간지용으로 들고 다니냐면 신문을 딱 그 펴잖아요. 근데 그거를 다 못 읽지. 왜냐면 수서에서 여러분 양재까지 되게 가까워요. 여섯 정거장이야. 5분에서 8분, 8분 사이에 도착하거든. 8분 사이에 천면만 읽어. 안 넘어가 신문이. 그 저기 자전거 세워놓는 건 알지? 옆에 이거 여기 이쪽 있잖아. 이쪽. 이쪽에 딱 어서 자전거 있는 거 여기서 잡게 돼가지고 쟤 왕빵다 쟤 이거야. 안 넘어가. 그래서 거의 조로처럼 넣었어요. 끝에 뭐 정치는 몰라. 신문에 있는데 세상이 돌아간지 몰라. 딱 아는 거 말씀드릴게요. 첫 장에 그날 이슈 N수생 이번에도 급증해 찢어버리고 넘어가가지고 스포츠면에 김연아 지금 회복 중 다시 재도전하기로 은메달 나에게는 값진 것. 이것만 그러니까 앞에하고 스포츠면만 두 개 딱 읽어. 그러니까 한겨레 읽던 소셜도 똑같아. 저희가 7시까지 등원이었나 그랬어요. 7시 반까지. 그러니까 7시 40분인데 우리 반만 7시 반. 제가 S3반이었거든요. 어쨌든 첫날입니다. 첫날 딱 말씀드릴게요. 첫날엔 여러분들 사물함 고르고 자리 고르고 책 받고 끝났어. 책이 엄청 많아. 깜짝 놀랐어. 국어책만 이만하게 다 그러니까 와 책이 진짜 엄청 두꺼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맹큐의 경제학이잖아. 이게 근데 책 사이즈도 이만해. 인정? 그 마르고 닳도록. 아니 그게 다섯 권이야 진짜. 아니 심지어 나 집에서 마달 이미 시켰거든. 집에서 마달 이미 시켰는데 그게 다섯 권이니까 난 국어만 열 권이야. 아니 내가 가르쳐도 되겠어. 책만 너무 많아. 기출을 여러분들 교육청 기출대로 고1 고2 부산교육청 나 무슨 전주교육청 처음 봤어. 전주교육청에서 문제가 전국 각지 해산물이야. 아니 문제 특산물이야. 나 이거 어디서 뽑아오나 했어. 그러니까 수능도 1900 야 역사를 그 역사송 한 페이지야. 영어는 깜짝 놀랐어.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영어 최근에 이 미출제 뭐 뜻은 뭐 그거 신유형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등장했죠. 그거 1998년에 있었어요. 아니 사물함은 요만해. 사물함 크기가 진짜 요만해. 책은 마르고 닳도록인데 왜 군대 관물대로 주냐고. 아니 책이 안 들어가. 이거 뭐 나 이미 대학 나 건축학개론 아니잖아. 이거 왜 이래.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책을 내가 그 집으로 들고 갔어. 그래서 엄마가 야 이거 뭐야 민우야 너 교보문고에서 왔어? 야 민우야 너 알라딘이야? 그래서 그날 책 받기 전에 외대부고 친구가 저밖에 없는 줄 알았어. 왜냐면 그때 되게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이잖아. 내 친구들 다 강대 갔겠지. 양재대성에 왔겠어? 나 같은 국어 4등급 난독증 찐따 미미미노와 왔겠지.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던 포테이토 시절이었잖아. 그때도 이상하고 무슨 뭐 내가 추위에다 코트 입었을걸? 약간 재수생들은 약간 감성이 여러분들 이 수험생 찌드는 감성 계속 경쟁의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옆에 올라가려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깨로 안 되잖아. 어깨빵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약간 코트 재수생 중엔 역시 내 패션이 유아인이겠지?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을 해. 아 코트에다가 저기 추리닝을 입어. 거의 정대TV한테 혼나야 되거든. 책 들고 딱 가는데 문이 그리고 이렇게 오는 거였어. 옛날 문이야. 양재에서 되게 낡았거든요. 딱 부딪혔어. 뭐야 옆에서 딱 나 반대 독일어과 여자애 외대보고 와 딱 부딪혀 독일어과 아는 애 그 진짜 너무 얼떨결에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리웠던 그랬던 사람 만났을 때 5초간의 정적 뒤에 야 너도? 아래쪽으로 치고 들어왔죠. 이렇게 쪼가 도마뱀 마냥. 첫날에 이랬습니다. 양재대성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괜찮죠?